네, 남원읍 신혜리의 이슈 만나봤고 이번에 또 우리 제주 지역의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예. 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아, 어린이날 기념식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가정의 달이라니 또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제주 시내 한 병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쩜 좋아. 수갑 찬 남성이 경찰들과 계단을 내려온다. 자, 이제 그 5월이면 이제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맞추기. 근데 우리가 뭐 가정이라는 것을 5월에만 꼭 생각할 것은 아닌데 5월이면 어쨌든 이제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부부의 날, 뭐 만축에 5월이 되면 특히나 더. 야, 근데 그 가정 폭력이 사실은 이게 없어지질 않고 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안타까워요. 참 이 가정 폭력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예 얼마나 총고 살았을까. 가정 폭력을 당해도 총고 살고 예. 그냥 그러려.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 폭력만큼은 가정의 일이지만 이제 사회 문제로 이슈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제주도 내의 가정 폭력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주지역 가정폭력 112 신고는 3,808건으로 2020년 3,883건에 비해 약 2%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신고 건수는 감소한 데 비해 검거는 2020년 884명에서 2021년 1,035명으로 약 17% 증가하였는데 그 가정폭력을 중요 범죄로 인식하여 경찰에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또 특히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명령에 긴급 임시 조치 및 임시 조치 등 경찰 단계에서의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고 우리 그 136 센터 가정 폭력 상담소로 연계하는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우리 제주도가 매일 하루에 대략 10건씩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세상에나. 이렇게 나와. 이게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여성 긴급 전화 1366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상담을 이렇게 통한 경우가 1670건. 아이고, 지난 많구나. 한 해. 아직도 많구나. 네. 그리고 위험 등급 가정이라고 있는데 요게 229건인데 위험 등급 가정이 어떤 경우냐면 1년에 3번 이상 경찰에 신고되거나 이제 그런 가정. 또 3년 내 3건 이상 형사 입건된 그런 가정. 그게 229가정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꽤 많죠. 근데 우리가요 사실은 옆집에서 부부끼리 막 싸우거나 뭐 윗집에서 막 싸워 막 때려 부셔 막 이러면 아유 그거 걔네들끼리 그냥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냅둬. 신고하지 마. 우리가 개입하면 안 돼. 이런 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신고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네. 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활동했고. 아이고, 나이는 적어도 안 해본 것이오, 이게. 다양한 경험. 다양해요. 이제 거기 하면, 야간 근무하면 일시보호소, 청소년들 일시보호소들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건들이 있거나 네, 네. 아니면 가출한 청소년들 오면 이제 하게 되는데,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지게, 그래가지고, 특히 이게 폭력을 한 번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습관. 양 또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 그래서 진짜 이게, 근데 이제 가정일로 자꾸 묶어두면 결국에는 공론화도 안 되고 맞아. 또 반복되고 이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고해주고 같이 맞아, 해주셔야 맞아, 된다,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을 해주셨어요. 아까 보기 씨가 이 그 폭력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 전문용어로 사이클 오브 바이런스라고 하거든요. 네? 사이클 오브 바이런스. 아, 예, 예. 폭력의 순환.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반복된다. 그렇죠. 처음에 가정 생활이 이제 꾸려지면은 평화가 유지돼요. 근데 거기서 또 긴장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아이고 나 미안했죠. 다음에 안 하크라. 그래서 또 평화가 유지돼요. 그러다 긴장 상태, 그다음 폭력, 그래, 또 미안했죠. 또. 요게 이 사이클로 계속 저 이어진다는. 그때 완전 끊어줘야 되거든요. 완전 끊어주고. 뭐 철창으로 보낸다든지 뭐 신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 가정,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그렇지.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 문제로만은 봐서는 절대 안 될 거라는 거죠. 아파트 현관문에 폴리스 라인이 쳐 있다. 지난해 7월 18일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사건을 계기로 우리 제주경찰청에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내실화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사건 담당 실무자가 아닌 중간관리자와 간사장 중심으로 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있고 이행실태 점검도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내는 것 같다. 이 교육받는 그래도 이제는 교육이라도 다 시키나 그러니까 아니 네.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비가 연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상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의뢰된 대상자, 가정보호 사건으로 검찰 및 법원에서 보호 상담 위탁으로 의뢰된 자, 또한 연계기관, 공공기관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의뢰된 대상자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게 신고가 되더라도 처벌까지 가지 않는 이유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게. 그리고 그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남편들이 남자들이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당장 경제 생활을 맞아. 그것 때문이라 이걸 포기해 버린다고. 포기해야 돼.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네. 작년에 40대 아빠가 게임 하는 막내를 근데 공부해라니까 게임 하고 있으니까 뭐 두드려 폈는데 20대 이 또 둘째가 아버지 무사 경험 숙박하는데 또 맞아. 근데 또 대대. 경험하니까 또 신고 들어갔는데 이 경찰에 구속영장을 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탄원해가지고. 걔나 그 경제권이 아빠가 맞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가족간에도.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어쨌든 이제 신고만 되더라도 그렇지, 이런, 교육을 받게 한다. 이런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네. 옷장을 다 벗어요, 지금. 그 아들이 샘샘다가 폭발해갖고 했는데, 그 아마 신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때 사건이 2월 달에 있으니까 한 7-8개월 있다가, 일주일 동안 받으면서 6일간 7일 받았고, 가족 사랑, 뭐, 애들 사랑 그런 내용을 많이 계속.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저도 그 상황을 들어보면은 부모님들 상황에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일하는 우리로서는 그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조차도 학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신은 학대자다 이런 이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좀 더 잘 키워봅시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신고하지 않았던 것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집안에서의 폭력. 작년에는 저희가 상담 총 건수가 562건이었고 현재 2020년 3월 현재로 했을 때 1476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월에 한 340건이 증가된 추세죠. 가정폭력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뭐 경제적인 심화가 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기도 하고 이제 집안에서 가족이 밀접하게 생활하다 보면 약자인 배우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이 일어난 경우가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소유자에게 적기적시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늘 발생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게 사회 문제이고 이 사회 문제를 국가에서 개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옛날엔 또 이게 사랑의 매라고만 생각해서 맞아. 훈육을 할 때도 사실 많이 또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어떤 자녀의 인권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권위도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이 한테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랍니다. 이 그리고 이게 폭력으로 뭐 어떤 일들을 벌인다고 치더라도 그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벌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정말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될 거냐? 솔직히 지금 부모 세대랑 젊은 세대랑 괴리감이 큰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세대는 기존에 해왔던 약간 처벌 방식이나 그런 훈육의 방식이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세대들은 그런 게 되게 싫으니까 또 이제 부모 세대랑 완전히 거리감이 멀어져 가지고 요즘 효도가 없니 뭐니 이런 얘기가 그냥 개인화된 게 아니라 문화가 확실히 달라진 게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맞춰 가지고 폭력은 빼고 어떻게 대화와 약간 어떤 상담을 통해서 좀 애들을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 봤던 게 저희 누나가 미국 사람이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하고. 미국? 네. 애가 태어났죠. 애가 완전 개구쟁이에요. 말도 안 듣고 막 남자인데. 우리 누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습관적으로 애 궁뎅이를 탁탁탁 때리잖아요. 2살, 3살 때. 야! 때리. 근데 매우가 미국 사람인데 너 신고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맞아. 아니 엄마가 지 애 궁뎅이를 막 때렸다고 남편이 너 경찰에 신고했다? 20년 전이란 말이죠. 아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가정에서 그 어떤 체벌도 다 폭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신고하면 다 경찰 온대요. 그래서 우리 누나는 그걸 이해 못하고 몇 번 잡혀갈 뻔한 거죠. 막 자기는 동양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막 손이 막 나갔는데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체벌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내 자식을 훈육하는데 몽둥이를 들던 손으로 때리던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세상이 아니다. 어쨌든 사회는 바뀌었거든요. 네. 학교 내 폭력 없죠 이제는. 그죠. 선생님 때린 적 있습니까? 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때는 얼마나 때렸어요? 군대도 이제 군대도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남은 데가 가정인데 이제 가정도 변해야죠. 네. 폭력은 뭐로든 정당화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다문화 가정이 이 가정폭력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이고 여기까지 넘어와서 말도 안 통하지 음식도 안 통하지 그런 데다가 또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이게 폭력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이 폭력이 없더라도 그냥 결혼 넘이 이런 교육을 부부 교육을 그분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 저 이 방송 보면서 그 생각이 너무 들어요. 이면 네.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가정들도 맞아. 혼인 신고를 하려면 교육을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거죠. 맞아. 이제 그런 시대라 이게 웃을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시대라 예방 차원에서라도 자녀들도 나중에 태어날 거잖아요. 아니 출생 신고할 때 꼭 교육을 받아야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경우다 결혼하시는데. 아, 교육받았나? 안 하고 조용히 보면 어떡할 것 같아. 똑똑하는 거지. 그 교육받기 싫어서 결혼 안 하고 해지해 말지 말아야지.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어. 그럼. 필요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애들 뭐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이 해줄 거고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뭐 노력 이게 아동학대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그냥 정서적 이게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사랑의 매 정도로 체벌한다고 생각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아니면 정서적으로 되게 아이들한테 충분히 못해주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게 더 늘었다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어려워지고 하면 이게 그걸 또 풀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푸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진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방임하는 것도 방임하는 것도 그렇고 언어 폭력, 또리는 것도 아프지만은 언어적인 폭력도 그 아이들한테는 또 정서적으로 지금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행동 장애까지 오거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들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본다. 2021년 제주지역 아동학대 112 신고는 491건으로 2020년
339건에 비해 약 45%가량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검거는 2020년 172명에서 2021년 320명으로 86% 증가하였고, 특히 재발가 있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시 아동보호팀과 협업, 보호시설 인도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 아동 보호활동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이자라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보이면 신고해야 되는 분들. 그게 주로 이제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 옆에서는 관찰을 못했는데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계속 보니까 그치. 평소와 뭔가 다른 어떤 특징들이 보이면 신고 의무자라는 또 제도가 있대요. 그걸 또 제때 신고를 안 하면 벌금도 나옵니다. 과태료가 나옵니다. 좋다 그거. 예. 아니 이게 아까 말했지만 애들한테 결론적으로는 때린다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든 어떻게든 폭력을 행사한 게 절대로 애한테 성장해 도움이 되는 게 아닐 거다. 이게 좀 체벌해가지고 분명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병들게 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그 말 중에 진짜 아이는 집안에서는 부모가 키우지만 마을에서 아이는 키운다, 이웃이 키운다는 말이 좀 공감이 또 가고, 그 아까 그 제도적으로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는 아주 그거는 너무 제도가 그 제도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데요. 크게는 사업을 아동학대 사례관리 사업과 아동학대 예방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과 행위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학대 후유증 감소를 위한 이제 치료나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의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은 저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또 학대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도 다 가정폭력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자기 소유물로 느끼거든요. 자식은 아빠 소유가 아니거든 절대. 그치. 얘는 애대로 이제 인격이 있고, 그럼 아빠는 아빠대로 인격이 있는 거고, 그걸 존중해 줘야되는데 아니 내 거니까 이놈들 말 안 들었네. 야 그렇지. 밖에 나가면 좀 추운데 옷 벗고 서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가방 다치거든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한테 맞아. 이 그러면 엄마. 근데 고를 거 아니 형이 때렸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서로 얘기를 듣기도 전에 벌써 너도 맞아 봐. 형한테. 형이 동생이를 또리난 게 동생이게 또 어멍 시대간 고라실 거 아니게. 그러나 또 어멍은 형하고 동생이 일어난 일을 얘기 듣기 전에 너도 한번 맞아 봐.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또리는 거. 그것이 폭력이. 폭력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형한테 맞았다고 고자질을 엄마한테 하면 엄마는 나한테 또 뭐라 해. 네가 맞았을 맞았지 대부분. 형은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 동생은 넌 무조건 잘못한 사람. 다 그 집은 또 희한한 집이네. 희한한 집이라.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맞아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또 혼나는 것보다 그냥 맞고 있는 게 가만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부싸움 하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그 부부 싸움을 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조차도 아이들한테는 아동 학대에 들어간대. 그냥 부부 싸움 할 때는 모르게 빅히트가 갑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그냥 막 집어던진 거 아니고 대화를 했는데도 애들은 아빠만 싸워 이렇게 물어. 맞아 분위기로. 맞아. 먼저 싸워 하니까 조금 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의 그러니까 톤의 강도를 그렇지, 애들이 억양, 톤. 이해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말을 서로 안 해요. 대학생 봉사자 7명이 탁자에 앉아 교육을 받는다. 저희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된 자원봉사자입니다. 아이고, 야. 차근 친구들이 오다니. 대학생 봉사자들이 탁자에 앉아 전단지 포장 작업을 한다. 그 활동에 제가 참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이 탁자에 앉아 회의를 한다. 저희는 이제
이번에 4월 17일 아동 추방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이제 주로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또 온라인도 같이 행사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직접 알려주고 이제 선물도 주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위를 돌아다녔을 때 이제 어린 아이 친구들이나 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뭐 이런 옷을 입고 있을 때 혹시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내가 신고를 해서 혹시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손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그 대학생들인데 놀랬습니다. 저런 그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아동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게요. 캠페인을 위해서 학생들이 저렇게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이 대학생들이 캠페인을 올해 최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해줬다니까 아 정말 이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내가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죠? 그거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 신고도 해주고 이렇게 가서 만료도 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캠페인을 한다니까 너무 신선하고 너무 훈훈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학생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나라 가정폭력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그 학생들이 아까 참여하는 저런 것들을 저는 좀 대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넣어서 네? 필수 과목 필수 과목 필수 교양 네. 막 3학점 막 해가지고 저걸 꼭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 그럼 학생들이 다 그거 교육받고 또 가정폭력도 3학점 교육받고 결혼 준비를 이게 대학교 때 다 하는 거죠. 토익 시험 보는 것보다 그래. 이런 게 더 생활에 맞아. 필요한 거지. 저도 생각합니다. 900점 맞으면 뭐 할까? 이거 네. 여기서 100점, 맞아, 100점 맞아. 맞아야죠. 900점 맞아. 그러면 또리면 그 아무 그러니까. 안 되지. 아니 실제 뭐 이런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거보다는 실제 그 졸업 요건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른 데서 다 또 알아서 심사할 텐데 맞아. 학교는 진짜 이제 배움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그렇지. 걸로써 해주는 거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지, 맞아. 네. 제주대학교 새로 우리 총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토익 몇 점 맞아야 졸업하고 뭐 전산 관련 자격증, 외국어 자격증 뭘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근데 거기에 정말 저런 아동학대 캠페인이라든가 우리 좋은 부모가 되기 그렇지. 위한 이런 교육도 난 좀 들어가서 졸업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맨 처음에 우리 제주대학교에서 먼저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으로 추대됨직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게 도나 행정도 적극 나서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계속 나왔을 때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제한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산업적인 투자만 우리의 행복을 찾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성장만이. 자 우리 일상에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지게끔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5월 되면은 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5월 어린이날, 네, 네. 5월 8일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날. 근데 거기 여기에 좀 약간 공식 날은 아니지만은 좀 빠진 날이 있는데 저 생각에는 그 날을 좀 부각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의 날. 아, 부부의 날 있어요. 네. 5월 21일 둘이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 부부의 날은 좀 비공식적이긴 한데 그걸 좀 더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게 되면 부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가정의 가치가 중요하거나 그럼 자연스럽게 이 폭력적인 것도 덜 수 있지 않을까. 늘 5월처럼만. 우리가 네. 다른 그렇죠. 날도 늘 5월처럼만 네. 예,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그렇게 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아까 우리 저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 제주도의 마을이 172개의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그렇죠.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아이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그 가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또 마을 사람들이 이웃들이 함께 또 애정을 가지고 같이 지켜봐야 마을의 그 행복을 가정의 행복을 같이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를 동등한 인격자로 또 대우하고 아동이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부모라는 마음으로 함께 보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네 이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